낮에는 더웠지만 저녁 무렵에는 작업하기 그냥 not bad. 괜찮네요. 이제 얼렁이고 마무리를 해야 이번 주에 마무리가 다 끝나야 주말이나 아니면 내주 초에 제보를 반드시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이제 마무리로 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자기에다가 민화 소재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벽걸이용 장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민화 소재를 이제 도자기에다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혼자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면서 제 스스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지?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이제 던져봅니다. 사실 제가 유튜버 하기 전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했어요. 지금도 뭐 하고 있지만 네이버 블로그에 그 숨소리라는 코너에다가 메일의 그 일기 형식으로 메일을 담았어요. 아주 짤막한 글과 함께 사진과 함께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메일을 이렇게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매일 쓰던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쓰던 메일의 그 영상, 일기 형식의 그 형식의 그 영상을 지금 이제 유튜버라는 플랫폼으로 이제 바꿔탄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매일의 이제 삶을 이제 담고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이제 주로 나 자신의 이야기와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이 유튜브에서는 우리 아들 영광이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과의 그 일상을 담고 있어요. 글쎄 언제까지 이거를 매일 영상이 될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매일의 영상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아, 무슨 뭐 매일 무슨 일이 이렇게 있으려고 막상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 순간순간마다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스토리가 되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버를 해보니까 저한테는 이 영상 제작한다는 것이 나한테 좀 인트레스트한 그런 분야 같기도 하고 또 나한테 좀 맞는 분야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글쎄 킥고잉 하기가 어렵지 않겠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 그건 모르죠 뭐. 또 언제 또 마음이 변할지 그건 몰라. Nobody knows. 그렇지만 이제 될 때까지 할 때까지 꾸준하게 이제 이 아들과의 영상을 이제 담아볼 거예요. 이제 삶의 방향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면 하는 거죠. 뭐남 눈치 볼거뭐 있어요? 내가 좋아하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나이는 지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아직은 계속할 생각에 있습니다. 계속 keep going.